두고 우리 김종민 씨가 검은 코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검은 코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날까지 검은 코의 함정 계속됩니다. 검은 코의 함정! 2006년 11월 서울의 한 외곽도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속을 달리던 택시. 저럴 때 정말 무서워요. 이럴 때 아방 보이면. 웬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기사님 여기서 좌회전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쪽이요. 아 참. 손님의 요구에 길을 놓칠세라 차선을 변경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는 핸들. 심지어 브레이크조차 작동 불능 상태. 오 브레이크다. 또 브레이크 문제예요. 자동차는 그대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승객 김모 씨가 사망, 운전자 최모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2005년 8월 경기도 광주의 한 국도. 부인을 태우고 빗길을 달리던 오모 씨.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고 안 들어? 게다가 핸들마저 작동 불능 상태. 결국 자동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오모 씨가 사망,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부산에서도 핸들과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 최모 씨가 중상을 입었는데. 핸들도? 이 세 가지 사고의 공통점은 여름철 빗길에서 핸들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그런데 이렇게 핸들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는 어떤 공통된 원인이 있었는데. 세 가지 사고 모두 이 공통된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약 45%가 이 원인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진짜요? 그렇다면 여름철 빗길에서 자동차의 핸들과 브레이크의 작동 이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시기적으로 요즘 꼭 알아둬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름철 빗길에서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의 작동을 이상하게 하는 이 원인 무엇일까요? 빗길에 45%. 나는 뭐 내가 하기보다 김종민 씨한테 하나 추천하고 싶은 정말로요? 거였는데. 정말로요? 이제 사람이 이제 더우면은 예. 더위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가 더위를 먹은 거지. 아. 빗길에요. 잘하고요. 아. 알았어. 저 표정이실 때는 잘 못 맞히시던데요. 이 비가 오는 말이죠. 뭐 이렇게 가랑비 정도 내릴 때는 운행하는데 그냥 서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장대비가 뭐 하늘이 구멍 난 듯이 쏟아져 내린다. 이럴 때 이제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됐을 때. 예. 그런 거 정말 감동하네. 정말 안 시야 확보. 정말 정확한 거. 시야 확보가 안 돼. 오! 맞는다. 아니, 내가 근데 그런 얘기 다 됐어. 아니, 맞아. 수업을 정확한 거 하셔야죠. 이제 저분 다 방전되신 거야. 최근 잘 맞추는 게 요즘은 뭐 기록이 형편이 없어요, 형님. 맞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주지. 이게 지금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해서 그런데요. 지금 45%가 이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과속이에요. 과속? 비 오나 안 오나 건데. 앞도 안 보이는데 과속을 해요. 비가 오면 과속을 안 할 것 같지만 55%의 운전자들은 서행을 합니다. 하지만 45%의 운전자들이 비 오니까 빨리 가야겠다. 말 된다. 빨리 집에 가서 몸 털고 옷 말리고 샤워하고 TV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의 운전자들이 비만 오면 과속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20% 감. 형님은 저할 때 간다는 거. 교수님한테 힌트 좀 주세요.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내 단말에만 어울리지가 않아요. 교수님 힌트 좀 주세요. 이거 할 때가 제일 잘 어울려요.
과속. 오. 아니 지난번 저 전신주 마칠 때도 요 분위기였어요. 아주 이렇게 쏴한 분위기에서 제가 급반전. 인생 대역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때로 과속으로 한번 쏴주세요. 날씨 전에 내가 알아서 들어. 아이 참. 저리 제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과속. 아니, 저기, 카메라 여기 좀 비춰주세요. 여기 난리. 아니, 얼마나 싸도 이제. 누가 쏜다, 야. 아프겠다, 아파. 아니, 이게. 아니, 과속이 아니고 과다예요, 이거는. 야, 이렇게 많이 쏘. 신고해야 되겠다, 신고해야 되겠다. 2인분을 쏘네, 그래, 2인분을. 아, 진짜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철 씨가 제일 좋아했어요. 멋있는 모습 제가 힌트 좀 주세요. 멘트가 제일 잘 나와요. 예, 힌트 좀 주죠. 예, 이번에는 행동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애교를 써세요, 형님. 형님. 올릴 것 같은데요, 형님. 아니,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그 답이 떠오르실 겁니다. 공기가 빠지는 거 아니야? 자동차에서 이게 뭐야? 소리? 소리?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펑크인가? 펌프. 어? 펑크.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뭐 타이어 펑크나 어, 저거. 펑크 이런 건가 보다. 타이어? 비 오는 날 펑크나 나. 펑크라면 잘 모르지 또. 아니면? 김종민이는 펑크라 그러면 몰라. 빵꾸라 그래. 아! 그것도 영어로 한 거 아니야? 아, 그거. 펑크. 펑크. 아, 그건가? 이 비 오는 날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 앞이 안 보인다는 것보다 밑에도 안 보인다는 거죠. 야, 네 미래가 안 보여 지금 네 미래가. 그래서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퀴에 빵꾸만 한다. 정답! 펑크! 야, 어렵다. 우와, 이게 아니야. 멋지게 한번 하고. 야. 좋아. 아직도 흔적들 봐, 이거. 나 벌써 뭐 흔적들. 야, 세상 이렇게 뿌려대시나, 그래? 명예회복, 명예회복. 정답은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그게 많거나 적거나. 예? 이상입니다. 작당하지 않고. 많거나? 타이어가 너무 탱탱해도 이 제어가 안 되고요. 바람이 너무 빠져 있어도 브레이크나 핸들이 작동이 안 되죠. 바람이 빠지면 타이어 브레이크도 잘 듣고. 공기압의 문제. 아까 우리 선생님의 맞아, 맞아, 이게 그거죠. 정답! 공격! 설마?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타이어 공격 부족입니다. 오, 정확하네. 여름철엔 뜨거운 열기 탓에 타이어 안에 공기가 데워지면서 타이어 공기압이 증가하고 비가 내리면 열이 쉽게 식어 반대로 타이어의 공기압은 감소합니다. 아, 팽창돼 있다가 저게 저절로 빠지고. 따라서 여름철에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문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지면에 작용하는 타이어 압력이 낮아져 타이어와 지면 사이로 물이